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LG에너지솔루션이 따상에는 실패했지만 SK하이닉스를 누르고 국내 증시 시가총액 2위에 등극했습니다. LG에너지솔루션은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99% 높은 59만 7천 원에 형성했지만 개장 직후부터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하락세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. 다만 시초가가 높은 수준에서 형성돼 LG에너지솔루션의 시총은 공모가 기준 70조 2천억 원에서 약 130조 원대로 불었습니다. 기존 2위였던 SK하이닉스를 45조 원 격차로 제치고 삼성전자에 이어 코스피 시총 2위가 됐습니다.